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기초 완성 첫 시간입니다. 1번 준동사와 대절삽입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준동사와 이렇게 대절삽입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어 앞에 또는 문장 끝에 올수 있는 구문으로서 우리 기초 심화나 그다음에 기본 구문독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한번더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ing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뭐 해서 이걸로 이상하면 뭐뭐 일지라도 자 뭐뭐 해서라고 해석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렇게 말이 되게 좀 예쁘게 맞추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ed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뭐뭐 되어져서 이걸로 해석을 했다 이상하다 그러면 뭐뭐 일지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형용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와도 이렇게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 콤마 뭐뭐 하기 위하여 이번에는요 콤마 ing죠 뭐뭐 하면서 콤마 대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도 마찬가지로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콤마 대 이렇게 pp가 나오면 이렇게 되어져서 또는 되면서라고 해석하고 이상하면 뭐예요? end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앞에 나오는 문장이 한 98%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한 2% 정도가 이렇게 뒤에 정도로 해석이 된다는 거 역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남았어요. 그리고 어떤 형태? 이게 주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 그 다음에 또 접속사 대신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요. 그럼 이것만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 그 스님은 말했습니다. 주어가 동사 했다고. 그 콩이 왔다고 악마로부터. 그럼 이제 앞에 거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앞에 거 ing 뭐뭐 해서 들어서 그 이야기를 그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 콩이 왔다고 그 악마로부터. 자, 2번 갑니다. by ing죠.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죠. 자, 공부함으로써 두돌. 두돌이 낙서라고 나와 있죠. 자, 공부함으로써 너의 낙서를 you can find out. 너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about your character. 당신의 캐릭터에 대하여. 그다음에 콤마 ing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생각하면서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하여. 좋은 뭔가에 대하여. 3번 갑니다. 여러분, 투정사로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콤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뭐 하기 위하여, relieve, 완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그는 would have to take, 자, have to take out, 그럼 뽑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당신의 아이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3하고 이렇게 3-1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지금 이 문장이 그대로 이렇게 왔어요. 그대로 왔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문장이 이렇게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댓만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야. 자, 해석해 볼까요? 그 치과 의사는 말했습니다. 내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그가 뽑아야 할 거라고 이 일을. 이렇게 3하고 이렇게 3-1 이렇게 있으면 일단 처음에서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3을 하고 그 다음에 3-1을 하면서 차이점이 뭔가를 구별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뭐다? 이렇게 4-1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4번을 참조한 다음에 다시 4-1번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요. ed를 시작했단 말이야. 이렇게 ed를 해서 pp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주어동사 해서 어떻게 해요? 수동의 의미죠. 뭐뭐 되어져서 이렇게 쓰여져서 쉬운 용어로 이 책은 쉽다 읽기에 이렇게 형용사 일반 형용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하고요. 4-1로 갑니다. 보통의 학생들은 생각합니다. 뭘? 쓰여져서 쉬운 영어로 이 책이 쉽다고 읽기에. 자, 이 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투명서로 시작했죠. 그리고 콤마가 나왔죠. 그럼 뭐뭐 하기 위하여, 유명하게 되기 위하여 그들은 찾습니다. 신문을. 네,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없네. 그러면 끝까지요. 이렇게 신문을 보도하는 중요한 부분을 역사의. 자, 1-1 갑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대짤 나왔죠? 유명해지기 위하여 그들이 찾는다고 신문을. 어떤 신문이죠? 보도하는 중요한 부분을 역사의. 자, 2번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두 번째 동사 앞에 뭐가 나왔다? 부사가 나왔다. 부사가 나오면 부사 앞까지 이렇게 가르친다. 자, 사람들 사랑하는 오래된 신문을 단지 원합니다. 진짜의 것을. 그 다음에 콤마 아닌지 뭐뭐 하면서 믿으면서 대절 나왔죠. 뭘 믿으면서 주어가 동사한다는 걸. 그것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행복을.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와 있죠. 그럼 뭐뭐 해서
보아서 그 점원을, 그 남자는 관계 대명사 나왔네요. 걸어 들어간 호텔로, 이게 동사죠. 요청했습니다. 방을. 자,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그 점원을 봐서, 그 남자가 어떤 남자입니까? 걸어 들어간 호텔로 요청했다는 것을. 자, a family cat. 이게 주어죠. 그 다음 관계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가로쳐야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the family cat이 이렇게 주어고, 그 다음에 was stuck in이 이렇게 동사입니다. was stuck in, 그러면 어디 어디에 갇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집고양이가 내 집에 있었던, 갇혔습니다. 나무에. for 8 days요. 8일간. 콤마 ing. 근데 낯이 있잖아요. 그죠? 자, going down the trees. 그러면 나무를 내려가다 이런 뜻인데, 낯이 있으니까 내려가면서, 내려가지 못하면서. 자, ed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ed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와 있죠. 그렇죠? exhausted. 그러면 지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 지치게 돼서 그 일로 우리는 휴식을 취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지쳐서 그 일로 우리가 휴식을 취했다고. 자,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어동사를 한번 체크해볼게요. fresh new building이 주어고, has step 동사죠.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들어간 문장의 구조 형태입니다. 해석해볼게요. 이 새로운 빌딩은 가지고 있어요. steps, 계단과 발코니를 덮여진, 못못으로 덮여진 이상입니다. more than 35,000 plants죠. 그리고 35,000개 식물을 이상으로 덮여진, 그래서 모델은 이상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신선한 빌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단과 발코니를 이렇게 덮여진 35,000개 이상의 식물로. 자, 우리 1하고 1-1의 차이점을 한번 딱 구별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하, 투부정사로 시작했네, 이렇게. 그리고 콤마가 나왔네, 그죠? 투부정사만 더 들어갔네요, 그죠? 자,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 새로운 빌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단과 발코니를 덮여진 35,000개 이상의 식물로. 자, 그러면 1-1과 1-2의 차이점 뭘까요? 갑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압니다. 뭘?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 신선한 새로운 빌딩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뭘? 스텝. 계단과 발코니를. 어떤 발코니야? 덮여진 35,000개의 식물들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으면 이렇게 먼저 해봐요. 이걸 이렇게. 그리고 못하겠으면 위에 걸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든지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문장의 구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제안해서 식사를. 건강한 사람들은 살 것이다. 오래. ER 있으니까 더 오래.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제안해서 그들의 식사를. 건강한 사람들이 살 거라는 것을 더 오래. 이두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어. 그럼 뭐뭐 했어요? 부상당해서, 교통사고에서, 탐은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In the final game, 그 결승전에. 자, 3-1갑니다. 그의 친구는 생각했습니다. 부상당해서, 교통사고로, 탐이 참석할 수 없었다고, 그 결승전에. 여러분, 4번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번은 able이 여러분, 뭐뭐 할수 있는이라는 형용사야. 형용사로 시작하고 뒤에 이렇게 뭐가? 콤마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뭐 했어요. be able to.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can의 뜻이잖아. 그죠?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컴퓨터를. 그 선생님은 게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를 인터넷 위로. 4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going out,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와 있죠. 뭐뭐 해서 나가서 to dinner, 저녁까지, 저녁 먹으러. You may have to make conversation. 너는 대화해야 할지도 모른다. All right, wrong. 밤새도록. 자, 너는 생각한다. 나가서 저녁 먹으러. 너가 말해야 할지도, 대화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해. 밤새도록. 자, ed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왔어요, 여러분. leave는 떠나다죠. 이때 남겨져서 혼자 그방 안에. 그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미를. in the garden. 명사대 전명구 어디 어디에 있는이죠. 정원에 있는. 자, 2-1로 갑니다. 여러분, come to 부정사 앞으로 아주 잘 나와요. come to 부정사. 뭐뭐하게 되다 이런 뜻이야.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 남겨져서 혼자 그 방에 그녀가 보고 있었다라는 걸. 장미를 그 정원에 있는.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직업. 을, 콤마, ing죠. 열심히 일하면서 그들의 회사를 위해.
자,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직업을. 관계대명사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어떤 직업이죠? 그들이 유지할 수 있는 그들이 평생 동안 일하면서, working hard, 열심히 일하면서 그들의 회사를 위해. 여러분, 이 3-1과 그 다음에 3-2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자, 투부정사로 시작했죠? 여러분,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남았네요. 이렇게 살기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직업을. 어떤 직업입니까? 관계대명사죠. 그들이 유지할 수 있었던 그들의 전체 삶 동안 일하면서 열심히 그들의 회사를 위해. 4번 갑니다. ING로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콤마가 남았는데 ING 뒤에 대절이 나왔죠. 그러면 대절이니까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 깨달아서 내가 사랑했다라는 것을 사진을 찍는 것을 나는, 그러면 try ing, 그러면 시험 삼아,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시험 삼아, 그것을 했습니다. for a month, 한달 동안. 오늘은 기초 완성 1강의 준동사와 대절 삽입을 이렇게 공부를 해 봤습니다. 약 4페이지를 공부를 했는데, 나머지 것은 여러분 안할 거예요. 왜냐면 답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반복 학습이거든요. 단어만 약간 달라졌지, 문장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이 형용사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정도 1부터 2, 3단까지만 좀 알고 있어도 단어만 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장의 구조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석물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탓입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해석을 못한다. 그럼 누구 탓? 학생들 탓.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